희망인을 만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찾은 곳은 경기도 용인. 아직 겨울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오픈 준비로 바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행여 손님이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진 않을까. 계단을 쓸고 또 쓰는 희은 씨. 지금 오픈 준비 중이세요? 네, 오픈 준비 중이에요. 근데 그 눈이 많이 오네요. 네. 눈 많이 와서 해가지고. 이렇게 눈 많이 오고 이러면은 이렇게 뭐 가게에 이렇게 눈도 쓸고 하나 봐요. 네. 눈이 많이 쳐. 오늘 눈 많이 오는데 손님 많이 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현 씨는 컵 세팅하는 거컵 제자리. 손님이 찾아오기 전 만반의 준비를 마치는 카페 뜨랑슈아 식구들. 먼지 한톨 보일세라 소중한 작업대를 연신 닦아봅니다. 누군가에겐 기쁨이자 위로가 되는 커피 한 잔. 이 커피 한 잔을 선사하기 위해 희은 씨의 손은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여느 카페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공간. 카페 뜨랑슈아는 어떤 곳일까요? 카페 뜨랑슈아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공식 명칭이 카페 뜨랑슈아 세이 1호점입니다. 뜨랑슈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드랑슈아의 뜻은 빵을 함께 나눠 먹는 친구 사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그 이름 속에는 서로 돕고 또 서로 섬기는 그런 그 정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이는 수지 에이벌 스토리라는 이니셜을 사용했는데요. 장애인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실현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세이 1호점을 개점하게 되었는데요. 지역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개점하게 되어서 우리 발달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의 카페가 마련되어서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닐라. 이곳에서는 커피 판매와 더불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문 바리스타인 희은 씨는 훈련생들의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세세한까지 다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네, 자세히 알려주면 잘 따라오니까. 뭐 계속 같이 뭐 일하는 직원이니까 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좀 신경이 쓰이시나 봐요? 신경이 쓰이죠, 안 그래요. 그냥 밖에 나가서 하면 저희가 한 대보다 더 심하게 할 때도 있을 테니까. 더 깐깐한 바리스타 분도 만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이 등장! 첫 번째 손님은 어떤 메뉴를 주문할까요?
싶은데 레시피를 보는데. 여기 직업 훈련 중인 재현 씨는 레시피를 꼼꼼히 확인한 뒤 커피 제조에 들어갑니다. 카페가 문을 열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이제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역에 있는 상가를 임차해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음식점에서 무상 임대를 해주셨고요. 또 장소는 그렇게 제공됐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의 일체를 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에서 4천만 원이 넘는 그런 큰 금액의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해 주셨고요. 또 건물주 되시는 분께서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그렇게 또 허락해 주셔서 민관공이 함께 더불어서 만든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카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네, 카페 세이 1호점은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6명 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카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바리스타 자격증은 모두 소지하고 있고요. 복지관에서 3, 4년간 직업훈련반에서 충분하게 현장 경험과 또 훈련을 받았던 그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직원들은 외부에 있는 카페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 풍부한 그런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한다든지 계산한다든지 커피를 내리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래도 능숙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제품을 포장하는 것부터 빼놓지 않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희은 씨. 다음 비닐이. 다음 봉지. 이건 지금 뭐 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커피 찌꺼기를 봉투에 넣어서 손님들이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 커피 찌꺼기 그 손님들로 가져가라고? 네, 밖에다가 놔둬서 무료로 가서 방향제나 그런 쓸 수 있게. 아, 이런 것도 직접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작업을 합니다. 그 혹시 가장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어떤 메뉴가 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입니다. 아메리카노? 네. 아메리카노 제일 잘 만들어요? 네. 아까 듣기로는 이제 일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다고 들었는데. 네.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조금 힘들지만. 네. 하다 보면은. 네. 추억이고 재밌어져요. 아, 하다 보면 추억이고 재밌어서? 네. 오전 내내 계속된 눈 때문이었을까요? 카페 뜨랑슈아가 오늘따라 유독 한산해 보이는데요. 아까 눈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오늘 되게 춥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가게도 되게 한가하고 손님도 많이 없고. 네. 좀 되게 지루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손님이 없어서 훈련할 기회가 적어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손님이 많아야 이제 뭐 나도 같이 훈련도 하고 커피도 만들고 그러는데. 네. 오늘따라 좀 손님이 많이 없어서 좀 그게 좀 아쉬운가 봐요. 예, 많이 아쉽죠.
동현 씨가 오매불망 기다렸던 반가운 손님이 등장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저 하나 주세요. 전 야구르트 스무디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저 레모네이드요. 단체 손님들의 다양한 주문에 직원들은 분주해집니다. 아이스 음료부터 뜨거운 라떼까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멋지게 음료를 만들어내는 직원들. 지현 씨는 정말 샤프고요. 아직 훈련생의 신분이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프로인 그들인데요. 드디어 모든 음료가 완성!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레모네이드는 잘 섞어주시고요. 레모네이드! 카페 라떼도 화이팅! 잘 섞어주시고. 아이스티! 아이스티 마시러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여기가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이 고용이 되어서 바리스타로 고용이 되어서 이제 훈련도 하고 직업을 갖는 그런 카페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고용이 돼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자격증을 따시면서 여기서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활동하시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일단 사회에 나와서 같이 좀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면서 커피 맛도 괜찮아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애인이 커피를 만든다고 하면은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좀 계시잖아요.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분들도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렇게 엄연하게 직장이나 이런 취업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쨌든 잘 하시는 것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용하라고 말을 좀 건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카페에서 중증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훈련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네, 우리 발달 장애인 바리스타 장애인 분들이 지역 사회에 있는 카페에 바로 취업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페 드랑슈아세이에서 충분하게 현장 경험과 훈련을 받게 되고 또 고객을 응대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카페에 취업하기 전 단계에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저희 복지관은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장애인분들이 취업하는 그 아카데미 형식의 운영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뜨랑슈아의 운영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개점한 카페 뜨랑슈아의 1호점이라고 명칭을 정했는데요. 1호점이라고 하는 것은 2호점, 3호점, 4호점까지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죠. 전국적인 목적은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카페에 취업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카페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우리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공동으로 카페를 창업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직원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개월 동안 지역사회에서 카페 운영을 잘해주셔서 우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우리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고 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새 1호점을 통해서 잘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바리스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복지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나와서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가게가 많이 홍보가 돼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와봤는데 정말 맛있고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친구들이랑도 한 번 더 와보려고요. 요즘 날씨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바리스타로 일을 해오시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제가 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되게 좋았어요.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커피를 상업해서 제가 커피 사장님 되는 게 꿈이에요. 나중에는 그 조만간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거기서 제가 그토록 일하고 싶어했던 그 카페에서 취업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카페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